강압적 성관계, 음주 등 여러 추문에 휘말렸던 래퍼 디아크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가수 설운도의 딸로 유명한 이승아와 함께다. 두 사람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열애, 번개탄으로 극단적 시도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슈의 주인공이 됐다. 디아크와 이승아는 지난 25일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사랑은 축하할 일이나 팬들의 축하 인사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디아크는 미성년자, 이승아는 성인이기 때문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는 상식적이지 않은 만남이다. 특히 열애설이 불거졌던 지난해 디아크는 18세로 더 어렸다. 스킨십과 하트 이모티콘으로 애정을 과시하긴 했으나 팬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친한 누나 동생일 거라 생각했다. 또 디아크는 추문으로 유명해 트로트계 전설로 불리는 설운도가 딸을 보호했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하자 관심은 최근 화제가 됐던 뉴스로 옮겨갔다. 디아크는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 소동을 일으킨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출신 래퍼로 지목된 바.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번개탄 여러 개를 피웠으나 같은 방에 있던 B씨가 자다 일어나 번개탄에 물을 뿌려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홀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니라 동거인이 있음에도 동의 없이 번개탄을 피워 죽음으로 내몰 뻔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유튜버 이진호는 23일 A군이 디아크, B씨가 이승아라고 주장했다. 디아크는 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진호는 디아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A군 이꼬르 디아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근 드라마 25-21가 성인 남자 주인공 남주력분과 미성년자 여자 주인공 김태리분 의연애를 서사로 풀어 비판을 받았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은 누구의 이해도 받을 수 없는 유해한 관계니 드라마로 풀어내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이미 공개 열애를 시작한 디아크와 이승아, 사랑은 마냥 아름다울 순 없다.